좋다, 그지? 너무 좋다, 날씨. 야, 기비. 어? 오늘따라 이뻐 보인다? 아, 뭐야. 자, 선물. 오빠! 이거 진짜 비싼 거잖아! 아, 네가 갖고 싶다며! 이거랑 똑같은 가짜 사진! 그래서 가짜 샀어! 아이, 진짜 이거. 오빠는 연애를 더 배워야 돼! 여기 주원 선생님 계세요? 안녕하십니까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주원입니다. 아, 나 진짜 적응 안 된다, 의사 진짜. 우와, 옛날에 TV에 진짜 많이 나오셨던 분이다. 뭔 TV야? 안녕하세요, 강부자 씨. 에이, 그 강부자야, 짜증나게. 우와. 안녕하세요, 축구선수 호나우딩요 씨. 와, 브라질 사람. 저기, 이분들 마실 것 좀 갖다 주세요. 와, 한국말에. 네. 아니 근데 무슨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왔어. 아, 제가 친구들이랑 방금 전에 농구 시합을 하다 왔는데 10점 차이로 져서 진짜 엄청 엄청 화가 많이 납니다. 농구공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. 근데요? 이걸로 연습 좀 해봐도 됩니까? 에이, 그게 농구공이야. 빨리빨리 드리블을 해야 합니다. 멋진에게 패스를 해야 합니다. 덩크슛. 우와, 신난다. 아, 누가 신나. 신나. 이게 뭐 하는 거야, 가서! 오빠,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같이! 아, 나 뭘 몰라! 저기, 요즘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책에서 봤습니다. 그 요즘 여자들은 나쁜 남자 안 좋아해요. 오빠, 우리 저번에 공원 갔을 때 내가 나 사진 좀 찍어달라 했더니 오빠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야, 촌스럽게 무슨 사진을 찍어! 그랬잖아!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그래, 찍자! 이렇게 말해요?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아,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? 넌 안 찍어줄 거야! 네? 넌 내 눈 속에 담아놓을 거니까. 놔주십시오. 오른쪽은 진짜 싫습니다. 놔주십시오. 오른쪽에 웬 흑염소가 붙었습니다. 흑염소는 수염이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냥 뻐드렁기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. 놔주십시오, 호나우딩요 씨. 야, 기성용 프리킥. 아, 선생님은 제가 여자로 보이긴 해요. 솔직히 간호사님이 여자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언제요? 여자 화장실 갈 때. 야, 당연한 건데. 여자 화장실 갈 때 웃어. 아, 이런다니까 진짜.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 좋아요? 저 여자들은 남자가 선생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. 아, 선생님 같은 모습. 오빠! 일로 와. 뭐 하는 거야? 내일까지 부모님 모셔. 어때요? 학생 주인 강부자 같습니다. 네, 학생 주인 강부자. 와, 깜짝아. 와, 정성용 펀칭. 선생님,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됐어요. 저도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거든요. 다운 씨!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요? 누구십니까? 반갑습니다.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 샹들리에 리입니다. 그냥 원주민 아닙니까? 저기 저 굉장히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인데 TV에서 본 적 있죠? 와,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. 아마존의 눈물. 아이, 진짜. 아, 더러워. 다우 씨, 어제 잠은 잘 잤어요? 전 다우 씨 생각에 잠 한숨 못 잤습니다. 거짓말쟁이. 우와, 이거 재밌다. 당신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? 당신은 정령 인간이 아닙니까? 흑염소. 흑염소. 저기요, 지금 이게 웃겨요? 웃기냐고요? 안 웃겨, 안 웃겨. 아, 뭐라는 거야? 맞아, 똑바로 해요. 아, 나 어떻게 말했는데? 아, 이게 안 웃겨, 이게 왜 웃겨. 진짜. 아, 지금 이게 똑바로 진짜. 말이라도 말하라. 야, 너 뭘 잘못했냐, 너한테! 우리 저번에 카페 갔을 때 내가 화장실 가서 늦게 좀 나왔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? 야, 뭐하는데 이렇게 늦게 나와! 이랬잖아!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아,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? 빨리빨리 좀 나와! 네? 잠깐이라도 안 보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. 와! 쫓아오지 마십시오! 쫓아오지 마십시오! 아, 뒤쪽은 진짜 너무 큽니다! 오른쪽에 흑염소와 원주민이, 뒤쪽엔 겁나 큰 여자 최홍만이 쫓아오고 있습니다. 우와, 우와, 놔주십시오. 야, 키 더 커서 횡단보도 한 번에 건너라, 이씨. 선생님!
이쁜 사랑하십시오. 주한입니다.